여러분들, 어제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했죠. 그럼 오늘 영상은 뭐 당연히 안녕하십니까, 무비트립입니다. 전 인피니티 워의 영상에선 인피니티 워의 큰 사건 이후 어벤져스를 이끌어 나갈 히어로들과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해 주셨던 쿠키 영상과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신의 한 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는 무비트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닥터 스트레인지의 신의 한 수에 관한 설들은 어느 정도 많이 풀려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의 중반 타노스와 타이탄에서의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할 때 닥터 스트레인지는 총 1400만 605개의 미래를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며 한 번만이 승리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뒤 타노스와의 1대1 전투 때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여러가지 화려한 마법들을 보여주지만 타임스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타노스가 가장 좋은 무기는 사용하지도 않는군 이라며 쐐기까지 박아버리고 말이죠. 이후 아이언맨이 타노스에게 중상을 입고 타노스가 피니쉬를 꽂으려는 찰나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이언맨을 살려달라고 하며 타임스톤과 거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고 온 미래가 이런 식으로 타임스톤을 바쳐야지만 가능한 승리에 대한 미래가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아, 그런데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본인이 이 점을 몰랐다고 하셔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정상이죠. 이건 번역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맨의 왜 그랬냐는 질문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것이 최종 단계야, 뭐 의역을 해도 마무리 단계야 정도가 돼야 되는 해석을 이젠 가망이 없어 라는 말로 바꿔버리면서 닥터 스트레인지 자체를 타노스에게 쫄아버린 쫄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오히려 알아차린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제발 다음은 좀 더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젠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고 온 미래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예측해보죠. 물론 이번 인피니티 워의 예상은 네, 좀 빗나갔죠. 네, 뭐 그래도 맞춘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맞출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이탄으로 가는 길에 하는 말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타임스톤을 지키는데 필요하다면 아이언맨과 스파이디를 죽이겠다고 언급한 부분 말이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언급을 역으로 생각하자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이언맨을 살린 이유는 전쟁의 승리, 정확히는 타임스톤을 지킬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아이언맨을 살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이언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어벤져스4의 유출 사진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어벤져스4의 유출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영상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벤져스4의 유출 사진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은 모두 손에 무언가를 장착하고 배경과 멤버들의 복장 모두 어벤져스 1 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4의 주요 내용은 시간여행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과거 아이언맨이 11호 당시 사용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치 BARF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장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 사태 이후 멤버들을 그리워하는 토니의 회상 장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앤트맨은 왜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질문은 인피니티 워 속에 등장하지 않는 앤트맨과 곧 나올 앤트맨 앤 와스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앤트맨 앤 와스프의 와스프 역을 맡은 에반젤리 릴리는 앤트맨 앤 와스프는 양자 영역을 메인으로 한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양자 영역이란 영화상에서 양자 역학을 베이스로 만들어낸 픽션이죠. 그 픽션의 메인이 되는 양자 역학은 시간 이동을 언급할 때 꼭 사용되는 필수 학문입니다. 이것과 앤트맨 앤 와스프의 자넷이 등장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앤트맨 앤 와스프에서 앤트맨과 와스프는 과거 행방불명된 자넷을 찾기 위해 자넷이 있던 양자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시점이 인피니티 워의 시작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 또는 쿠키 영상 속에서 뉴스 같은 것을 통해 인피니티 워 이후임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어벤져스 4로 연결이 되고 과거 아이언맨 3 때처럼 트라우마에 빠진
아이언맨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 앤트맨이 아닐까요? 그리고 앤트맨에 의해서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온 아이언맨은 인피니티 워에서 결국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캡틴에게 망설이지 않고 연락을 하고 인피니티 워 사태에서 살아남은 멤버들과 앤트맨이 인피니티 워 이전으로 시간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은 쿠키 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쿠키 영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스포일러가 심했었죠. 영화의 개봉날인 어제에는 실검 1위를 할 정도의 힘이 있었으니까요. 네, 쿠키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캡틴 마블입니다. 아이언맨 1의 쿠키 영상에서 닉퓨리가 지구의 히어로가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라면서 어벤져스를 언급할 때 생각해둔 히어로가 캡틴 마블이라고 할 만큼 마블이 정말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캐릭터죠.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부터 출연이 언급되었었지만 미루고 미뤄서 결국 2019년 3월에 개봉하는 히어로로 나와있죠. 인피니티 워의 쿠키 영상은 캡틴 마블의 등장을 알리는 그녀의 상징이 등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캡틴 마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은 차기 마블의 주 히어로가 될 그녀이기 때문에 차후 따로 자세하게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전 영상에서 말한 대로 인피니티 워 자체가 굉장히 진짜 정말 할 말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인피니티 워 관련 영상들이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비트립이었고요. 오늘도 제 영상 찾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저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페이스북에 무비트립 페이지 있으니까 거기다가 메시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